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벤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벤자민, 맨 막내 벤자민, 이때 나이가 28이에요. 28살. 벤자민을 데리고 그 모든 선물을 가지고서 애굽으로 나가서 요셉 앞에 나선이라. 요셉이 보니까 그의 형제 벤자민이 그들과 함께 섰고, 그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보니까, 그 자기 동생이죠. 친동생이죠. 엄마가 똑같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요셉으로 집에 들어왔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요셉이 그의 집 관리들에서 명령해서 그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고, 이에 그가 점심때에 이제 요셉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시몬도 이제 이렇게 해서 결박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감방에 가둔 게 아니라 그의 집에서 내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서 그냥 지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준 편지에 글을 유다가 요셉의 손에 건네주었다. 요셉이 그 편지를 읽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그린 것을 알았다. 그 야곱이 쓴 글씨체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울고 싶어서 안쪽 방으로 크게 울고 바깥으로 나왔고, 그가 눈을 들어 그 형제 벤자민에게 말하되, 벤자민을 본 후에 말하되, 이 사람이 너희들이 내게 말한 형제냐? 벤자민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리며 그에게 말하되, 엘로힘께서 너희 아들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그 형제, 그의 어머니의 아들을 벤자민을 보니 그가 다시 울고 싶어져서 그가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울고 그의 얼굴을 씻고 울음을 멈춘 뒤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서 말았다. 요셉이 마시는 컵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해서 귀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벤자민이 요셉의 앞으로 올라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요셉의 행동을 보고서 놀랐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선물을 주었다. 또한 요셉이 벤자민에게 선물을 주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의 자식들도 여기 자리에 동석한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동석했어요. 먼저번에 이제 5살쯤 됐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볼땐 5살쯤 된 거야. 이제 먼저 1년 전에 제압할 때는 4살, 그거 엉터리죠, 그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또한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 아스낫, 이 저기 그 요셉의 처예요. 요 사람이 아스낫, 요셉의 처. 그렇게 해서 벤자민의 손에 5개 선물이 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마시라고 와인은 술을 권하였으나 그들은 마시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되 요셉을 잃은 날로부터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떤 별미들도 먹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매우 강권하니 그날 풍족하게 마셨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너에게 자녀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은 벨라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뭐 벨라 나아마 이렇게 해서 이거는 10명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건 벤자민의 그 자식들이네요. 벤자민한테 물어본 거예요. 벤자민이 말하되 당신의 종이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가르쳐 주신 모든 지혜 안에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벤자민에 대한 아들이에요. 자, 요셉이 그의 관리에게 이제 명령해서 식량으로 그들의 자루를 꽉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으로 각인의 자루 돈을 다시 또 돌려주고 또한 그 컵, 이제 요셉이 그 먹고 마시는 그 컵을 벤자민 자루에 넣게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벤자민 자루에 넣게 했다 이렇게 비밀 작전을 하는 거예요. 또 여행을 위한 식량을 그들에게 주라. 이제 별도의 또 식량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나귀에 그 곡식을 싣고서 벤자민과 함께 나갔는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요셉이 또 다시 야, 쟤네들 다시 잡아와. 뭐 해서 이제 이것도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금 요거 읽어보고 다시 설명을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뭐 복잡해서 요 내용을 좀